어둠이 짙게 깔린 낯선 공간.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한 주현 씨.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거기 더 설치를 하고 갔는데 네. 어제 그제 계속 연락했는데 안 잡혔다 그러더라고. 그 뒤로 고양이가 지나갔다 그러더니 어디로? 이리로요. 아 그래요? 제가 봤는데 고양이 지나갔다며. 묶인 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지나갔다며. 그래도 아침에는 저 앞쪽으로 해서 잔디밭으로 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 인기점 없을 때. 네네. 며칠 전 제보를 받고 찾았던 곳. 구조가 시급한 고양이가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데요. 얘 죽었으면 어떡하냐. 아씨.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지기 전에 안 나타날 것 같아. 너무 더워. 왠지 좀 그늘 같은데 콕 박혀서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안 사도 잡으려고 하니까 네, 도망갔어.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가 여기 주변인가요?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목격자들의 증언만이 고양이를 잡을 유일한 단서.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항상 있었어요. 있었는데 허리에 이제 뭐가 겨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이렇게 심하게 감아놓은 것 같은. 듯한 건데 상처가 심하진 않았어요. 상처 심하죠 지금. 벌써 그러니까 그 철상을 타야 있는 상황이니까 오래된 거죠. 지금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된? 벌써 2주 다 돼가네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네. 부상이 심각하다는 고양이. 멀리 가진 못했을 텐데 사람을 피해 몸을 숨긴 게 분명합니다. 여기 쟤는 줄이 없다. 쟤 아니죠? 얘는 우리한테 그 아침마다 먹는. 저기 뭐 고양이 같은 거 하나 털이 저 털 뭐지? 털이요? 무슨? 오씨, 뭐야 저거? 무섭게 왜 그러세요? 설마? 뭐야 저거? 저 뭐예요 그거? 낙구목도리. 완전 놀랐어. 아, 고양이. 네, 죽은 동물인 줄 알았어. 구석구석 고양이가 있을 법한 곳은 다 뒤져보지만 결국 실패. 고양이가 활동하는 밤 시간에 맞춰 2차 추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요? 통닭을 설치해 두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동네 개를 챙겨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비춰봐주세요. 얘 맞는 것 같아. 회사번호 맞아요. 여기 밑에 비춰봐주세요. 가만있어. 컨테이너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고양이 발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냠냠 냠냠 이리 와. 두려움에 더 커지는 울음소리. 맛있다. 냠냠 냠냠. 덫 안에 먹이를 두고 잠시 떨어져서 지켜보는데요. 나와요. 사람이 멀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오는 고양이.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먹이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코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컨테이너 밑으로 숨어버리는데요. 너무 많이 잡혀서 사람들한테. 나비? 나비? 이리 와. 나비 이리 와.
나비 냠냠 냠냠 이런 냠냠 됐다 자 제발 더 안으로 들어와줘야 할 텐데 그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녀석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다쳤나 봐봐. 문 다쳤어. 아니 안 다쳤는데. 뒤로 가면 안 돼. 아 그럼 안 돼 너. 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날샘 잡겠네요. 주대이가 방정이야. 말이 시가 된 걸까요? 그 후 고양이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시 나왔어. 고개 내밀고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나타난 고양이. 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엔 꼭 잡혀야 할 텐데. 안 들어왔어. 아까도. 아까도 안 들어갔어. 애도 안 보이지? 다시 한번 더슬량이 걸어오는 녀석.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잡혔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드디어 구조 성공. 그래도 잡힌 거 맞네. 애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예. 잠시만. 흔들성하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봐. 아니잖아 얘. 잠시만. 네? 아니라뇨. 없잖아 철사. 아, 아니네. 너 누구니 너? 얘 아니잖아. 봐봐. 얘 아니지 확실하지? 아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철사가 없죠 철사. 우리 계속 얘 같다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아니 걔는 여기가 드러났단 말이야. 아. 내가 봤어 뼈 여기 살이 드러난 거. 우리 얘보다 작아. 그럼 일단 셋. 어? 얘는 크네. 어 얘는 크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여기 와서 얘는 더 이상 안 잡혀져. 이 시간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내일. 정부 지원금 없이 10년 넘게 고양이를 구조하고 보호해오고 있는 주연 씨. 그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사실 그냥 버려진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그냥 키우는 거였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유학 후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주연 씨. 처음에는 와서 이제 부모님이 향수 이제 모 브랜드 총판을 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냥 우연히 고양이 새끼를 봤어요, 두 마리를.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추웠거든요. 측은해 보였죠. 그런 측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몰래 몰래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두 마리가 이제 한 6개월쯤 되니까 열몇 마리로 확 불더라고요. 아, 이게 밥만 주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때는 TNR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했죠. 주연 씨는 길고양이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후 풀어주는 TNR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분명히 옳은 일이고 남들이 힘들고 그래서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뭐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은 뭐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12억 정도 쓴 것 같아요. 12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된 땅과 상가와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죠. 길고양이를 돌보다 거리의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호소를 시작하게 된 주연 씨. 10살 이상의 고양이들을 위한 일보호소와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모여있는 이보호소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요. 꼼꼼한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봉사자들에게도 인정받는 보호소. 2014년엔 사단법인이 되어 현재 주현 씨는 130여 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콩국수 하나, 잔치국수 하나. 콩국수 하나, 잔치국수 하나. 그날 오후, 점심은 제가 아닌 다른 분과 드셨죠, 아마?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이분은 또 누구신지. 하바 투말 who's coming? Nobody. So Thursday, are you gonna be here alone? Or? No, I have the new volunteer. Hyunjin is taking up Thursday, Friday, so we have to find out who's coming in Friday too. No, Friday is Sumi and Rani. Sumi and Rani. And Sumi is gonna do Saturday.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6년 동안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나비아에 봉사하신 우리 봉사 거의 이제 운영진급이에요. 외국인 봉사 운영진. 코디, 요리사와. 일단은 나비아 사랑의 그 페이스북을 영어로 관리하는 거를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주말에 봉사 일정과 그 봉사자분 관리를 또 다 하시고요. 유재훈님을 6년이나 봤잖아요. 그냥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아요? You have to give her the right answer. Crazy cat. Kill you. Crazy cat. Kill you. 어떻게요? Responsible 한 건 어떻게 responsible? 책임감. 네, 책임감. Crazy cat. Thank you. Really appreciate it. 외국인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코디 덕분일까요? SNS를 접한 외국인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보호소가 됐는데요. 그 중에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I came here one year ago. I found Nabia on social media, on Facebook and Instagram, and then I became interested in volunteering. I was very surprised when I came to Nabia. Because I thought when you think of shelters, you think of cage, so many cages. But this is like a home. 보호소에서 고양이들을 만나는 일은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But right now I'm fostering two kittens in my home. Right now they're a bit sick, so I will help them grow and become healthy, and then they become adopted later on. Considering that adopting is such a huge responsibility, you have to go through certain steps. To acquire the animal. If it's too easy, too many people will adopt and then they will throw away their animals at the end. 동물 입양은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 절차를 통해 600여 마리의 고양이가 가족을 만났죠. 다들 잘 살고 있지? 길 위의 생명을 위해 그곳이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사람. 이곳에 히어로가 있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집으로 돌아온 주현 씨. 고양이 키우는 집사의 흔한 일상. 저도 참 공감되는데요. 넘치는 양이 사랑은 역시 저보다 안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일단 TV부터 켜고 욕실로. 그런데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자, 소개 들어갑니다. 와, 진짜 귀엽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Hey. Actually, I just want to make sure about the volunteering. Sorry. 고양이 키워본 경험 없으면 새끼 고양이들은 안 보내는 게 좋지. 아, 혹시 노란 고양인가요? 아, 그거 그에 엉켜 있고. 유지현 대표님, 이렇게 지내고 계셨구나. 밤늦게까지 이어진 전화에 잠 못 드는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부터 무슨 알람이 이렇게 많죠? 아예 전화벨까지. 결국 잠에서 깨는 주현 씨. 여보세요? 심상치 않은 메시지 폭탄과 함께 바쁘게 달려간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주현 씨는 대체 무슨 일로 법원까지 왔을까요? 아, 카메라 좀 줘. 내려가 내가 카메라. 왜? 아니 어디 가고? 예? 카메라 못 들어갑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육장. 전기봉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하고 도살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동물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1심 판결 무죄. 그에 반발한 항소 공판이 열리는 날. 30분도 되지 않아 법정 밖을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양말을 팔사로 보여줬어? 그 동물보호법에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건데 항소심 역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에 관한 어떤 법이나 수준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동물 학대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준. 그러다 보니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는데요. 지난해 동물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한 결과 내년 3월부터는 학대 처벌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주현 씨는 지금도 현장을 뛰며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민들. 전체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법이나 이런 것들도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종이짝이나 옷 구겨 넣듯이 그냥 네모난 그 케이지에 그냥 꽉꽉 넣어가지고 질식사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일 정도로 무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가죽 잠바도 그렇게 구겨서 넣진 않을 거예요. 그 눈 내리는 밤에 그 딱 홀로 걸어가는 고양이 발자국 보면 진짜 눈물 나요.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게 또 우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쟤네들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쟤네들을 없앨 것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한 듯 나를 바라보는 널 보면 난 그...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호련이 나타난 묘령의 여인.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 같은데요. 너 진짜 왜 그래? 어? 하루 이틀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저기요,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세요? 에? 선생님, 지금 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심술이요. 독심술이요? 네. 마음을 읽어야 돼서 지금 조용히 대화하고 있어요. 마음의 대화.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알아들을 날이 있을까 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걔 마음을 꿰뚫어보겠다는 여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환하게 날이 밝은 뒤에야 간밤에 기이하고도 무서운 그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챙기는 수진 씨. 그런데 아니야. 네, 저희는 일단 입주할 때 강아지가 있으면 우선 영순이에요. 층간 개소음도 문제될 것 없다는 수진 씨만큼 수상한 건물. 그녀의 러브하우스도 궁금한데요. 덜미야. 여기는 고양이 두 마리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살거든요. 설미, 아가. 바구니에 있었어. 응? 바구니에서 뭐 했어? 맨날 잠만 자. 나이가 많아서 하루 종일 바구니에서 잠만 자요. 여기에서 아니, 사시는 거 아니죠? 네, 저희 집은 위층이에요. 들어오셔도 돼요? 네, 저희는 다... 다 이웃 사촌이 아니고 이웃 가족이에요. 얘는 계속 이 건물 자체에서 네, 얘는 끼끼라는 아이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토끼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토끼는 되게 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사나워요. 그래서 이렇게 온순한 건 사람 다 알아보기 때문이거든요.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나타나는 동물의 왕국. 카메라 안 돼요. 막 달려들어요.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알았다고. 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시나? 이리 와. 어디 가는데? 아우. 너무 격하게 반갑다 얘. 아우. 엄마 아야. 이야.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개판? 행복하지 지금? 개들의 격한 환영에 제작진들도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 좋아. 그런데 아우, 밟았어. 아, 이런 실례했어요. 지금 그 아이는 제시라는 아이인데 엄청 가서 장난치고 애교 부리고 막 그러는데 아, 얘는 구리구리라는 애고요. 품종은 닥스훈트예요. 진상아! 알았어. 이름이 진상이에요? 네, 개진상 씨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딱 진상이를 보자마자 그냥 얘는 진상이다. 왜냐면 저는 강아지 이름 되게 예쁘게 짓는 편이 아니거든요. 강아지 이름은 재미있어야 돼요. 얘는 댕인데요. 성이 씨예요. 정말 말썽 많은 아이거든요. 저기 벽 보이시죠? 저 벽도 제가 다 물어뜯어서 다시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엄마 손! 입주한 사람보다 입주견이 훨씬 많은 이곳에 오늘의 히어로 염수진 씨가 삽니다. 계단이며 옥상까지 점령한 동물들. 그렇다면 그녀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에도 역시 개 한 마리. 아니 고양이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몇 마리야? 많은 애들이 엄마를 마중 나옵니다. 뭐야 이거? 장난감 누가 이렇게 하래? 다 뜯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아니야. 야단 아니야. 원래 차 밑에서 도로에서 살던 아이고요. 입양하기 전에 분양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집에. 근데 그 집에서 얘가 도망간 거예요.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았거든요.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반가워서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탁 멈추더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자기를 다른 집에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얘가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해서 제가 수진이라서 얘를 진이라고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진이를 비롯해 이 집의 동물들은 모두 버려진 유기동물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함부로 얘가 살 날짜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회라는 걸 이루고 살면서 규칙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사는 날짜를 정해버렸잖아요, 사람이. 그런 얘기만 들어도 안 데려올 수가 없어요, 사실.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10일. 죽을 날이 정해진 유기견들에게 수진 씨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곽의 도시 수원. 아이들과 한바탕 소동을 치른 수진 씨가 이제야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이며 차림새가 어딘지 익숙한데요? 어디서 봤더라? 이런 개털, 개털. 치즈 인 더 트랩의 홍설? 제법 비슷하죠? 유기견과 함께하는 수진 씨의 또 다른 직업은 동물병원 간호사이자 애견 미용사입니다. 굿모닝. 아이고. 정오가 다 돼서야 출근하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한 직원 수진 씨. 오야 오야 아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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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아 무거워. 밤새 별일은 없으시고? 네. 코코 잘 잤어? 원장님이 인사를 해도 관심은 강아지뿐. 안전하시겠습니까? 네. 커피 믹스. 아이고 좋아라. 수진 씨의 첫 업무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직접 쓴 영양식 먹이기입니다. 이거 뭐 황태, 양배추, 브로콜리 그런 거예요? 야채랑? 먹자 먹자 먹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개들을 위한 그녀의 특급 레시피인데요. 죽만 써오는 게 아니라 떠먹여 드리기까지 개개만큼은 마더 테레사 수준입니다. 그녀를 거들겠다고 개 시중 들기에 동참한 원장님. 왜? 누가 이렇게 많이 줘? 아 그리고 이렇게 차갑잖아 이거는. 뜨거운 물 줘. 야,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아니야. 직원이 아니라 상전이 따로 없네요.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뭐 뭔가 해주신 적 있으세요, 요리? 아유, 어떻게 이런 걸 얻어먹어요. 정말 개에게는 정성을 쏟지만 사람에게 주로 하는 것은 요리죠. 개님들의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병원 업무. 새내기 직원 유리양이 개 미용에 여념이 없는 사이 수진 씨는 개와 교감 중이에요. 거의 너무 빨갛다. 한 마디 참견하나 싶더니 아니야, 초장에 그거에 이거 하라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같은데. 네, 안 돼? 봐. 아니야, 아니야. 이내 자리를 빼앗는 수진 씨. 어디 그 실력 한번 봅시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손을님.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왜 구경만 했대요? 이제는 제가 좀 짬밥이 있어서요. 거의 대부분 유리가 다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손질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은 제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청결 유지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진 씨는 애견 미용사를 꿈꾸는 유리양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리깡을 한번 떨군 적이 있는데 지옥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목숨이나 같은 건데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고. 한 번만 더 이딴 일이 일어나면은 네가 지금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이 너를 버릴 테다 라고 하셨어요. All together. 동물에겐 다할 나위 없이 친절한 수진 씨. 그러나 사람들에겐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는다는데. 그녀의 실체가 궁금해진 제작진 수진 씨를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사고를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기억 나는데. 길게 얘기를 하잖아. 네가 제대로 알아들었냐고. 누가 잡아먹어? 역시 까칠한 세노님 맞네요. 인생 쉽지 않다. 아우 기빠져. 그래가지고 한간 오후 시간. 아니 저거. 이때 병원에 들어온 할머니 한 분. 수진 씨가 뭔가를 꺼내옵니다. 물 좀 따뜻하니까는. 이 다리가 저도 못 당기잖아. 그래도 당기셔야 돼. 집에 이제는 한 번 딱 둔어서 집 안에 있으면은 못 일어나잖아. 힘들잖아. 그럼 혼자 계신 거예요, 예, 이제? 예, 얘들하고. 아이고. 쟤들 키우려면 이렇게 걱정이 많아. 친딸처럼 어르신을 걱정하는 수진 씨. 애들이 아프던지 너무 힘든 일 있으시면 전화를 네네. 주세요. 예, 예. 도와드릴 수 있는 걸 네.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요거 가서 애기하고 먹이세요. 응, 잘 가. 나오지 마. 이렇게. 네. 어르신들한테 접근할 때는 되게 그 손주들 접근하듯이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여태까지대로 잘 못 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언니! 유기견을 바라보며 가졌던 따뜻한 교감은 주인은 조끼 입어자, 조끼!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염수진 선생님은 철장으로 개들을 풀어놓고 개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추리닝을 입고 털레털레 돌아서 개 좀 만져도 돼요? 만지시라고. 개 영역에 사람이 폴짝 들어가더니 안고 자기 얘기를 잠깐 했죠. 뭐 학원이 망했다. 쫄딱 망했다. 뭐 2억 빚이다. 이상하구나. 많이 힘들구나 지금. 동물병원에서 일하기 전 그녀는 잘 나가던 스타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인정받던 순간 실패는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죽전에서 가장 큰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학원 건물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아 여기에서는 뛰어내려도 막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감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그동안 포장되어 있었나 보다. 나는 사실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힘든 마음을 유기견들을 돌보며 위로받던 수진 씨는 동물병원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도 초보고 미용도 초보였잖아요. 그래도 또 원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과 가장 직결되어 있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움직여서 바늘이 너무 깊이 들어간다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하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유기견이 있냐고 엄마. 에? 제리. 양로원에서 원종 출산한 말복이가 사남매 엄마가 됐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다. 몇 국 먹었죠?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그런데 동물병원 어디를 봐도 히어로는 보이질 않네요. 그 시각 수원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시선을 강탈한 건 바로 옥상의 악당들 진상이와 제시. 난데없는 대형견들의 등장에 학교는 난리 개난리입니다. 수의사 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수진 씨가 대동한 특별 선생님 진상이와 제시. 가자. 가위에서 한번 만들어. 어 그래. 제 친구야? 오 알았어. 생각보다 느낌 좋지? 네. 옳지. 잘했어. 자, 진상 고마워. 모델 체지. 자, 이 아이도 4년 전에는 유기견이라는 이름이었거든?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살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에 대한 생각을 너희들이 좀 더 진지하게 해볼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학생들도 진상이와 제시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수진 씨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키워드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커서 강아지를 살 거고,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저희처럼 돌보고 교육하고 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할 거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게 산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차마 말로 다 못했던 것들을 애들이 몸소 다 느끼고 가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운 이들과 유기견의 동행을 꿈꾸는 그녀.